휴폐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휴폐업. 휴폐업.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폐업에서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죠?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반납입니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두 다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하는, 3월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그럼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그 외에 나머지 3월 초가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재개신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휴업은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인데 휴업기간이 6개월간 할 수 있는데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면은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초과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징집으로 인한 이병의 경우에는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니은,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 휴업, 폐업, 재개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재개신고는 첨부 안 합니다. 리얼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문서 틀렸습니다. 미험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업무정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등록은 주된 사무소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등록 취소되면 모두 다 등록을, 업무를 못합니다. 근데 업무정지나 휴업, 폐업은 분사무소별로 하나만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12번 중개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1번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했는데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예,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사용을 안 해도 전속중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상 제재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2번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 그런데 서식이 없는 거, 서식 없는 거, 예, 거래계약서 서식 없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입니다. 표준상가임대차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상가권리금계약서, 상가권리금, 표준권리금 계약서.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되는 서식을 만들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번에 5월 13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다음에 또 법정서식이 없는 것,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법정서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정정신청만 가능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경신고, 해제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정정신청밖에 안 되는데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 영수증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자, 12번에 3번 보겠습니다.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중개계약서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봐야 되는데 맞는 말이고요.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의 내용은 동일하다.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는 전부 똑같죠? 이건 기본서 서식을 보셔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폐지까지 제가 암기하지 못하겠어. 지금 폐지를 안 가지고 왔기, 책을 지금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본서 가지고 계셔요 전부? 찾아봐요. 한번 어디 있는지.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암기를 못하겠는데 서식은 기본서에 있어요. 서브노이트도 기본서는 서식은 없어요. 500페이지에 보면 500페이지 거기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 좀 뒤에 또 전속 중개계약서 있겠죠. 그 전 1번 2번 1번 2번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번부터는 서식이 12번에 1번 그런 게 불만 가지면 교과서 지금 다시 편집할 수도 없고 왜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런 거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건 지금 답 없는 거는 말해봐야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지금 책을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확인 설명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12번 1번이고 13번 확인 설명 의무 및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이건 중요하다고 했죠.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 예, 우리 서브노트 48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48페이지 맨 밑에 1번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상물의 확인설명시에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고요. 2번 정확하게 중개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냐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예, 작년까지는 업무정지 사유였는데 작년 7월 29일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구체적 기준은 이 둘 다 위반하면 500만원 즉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원입니다.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3번에 2번 올해 처음으로 개정된 부분이라고 이게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1의 서식이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사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니까요. 4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5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다. 난자 이걸 리을 난으로 해야 되나요? 이걸 있죠. 하는 난 이게 쓰인 맞아요? 아니면 리을로 하는 게 맞아요? 난 이게 맞냐고요? 아니면 난이 맞는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하는 난이 있다. 이게 앞인가요? 이게 앞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맞아요? 예. 그 이것도 서식 봐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죠.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2번입니다. 문제 좋습니다. 13번에 2번. 올해 출제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13번에 2번 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제가 시험을 지금 한 15번 정도 시험을 받고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 계속 개정된 거 이런 거는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새로 개정된 부분, 기출문제 패턴에다가 새로 개정되는 부분을 추가시킨다고요. 14번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2번 소속공인계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소속공인계사는 전부 자격정지 사유고요. 다만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미반납하는 경우만 100만원 과태료고, 나머지는 소속공인계사는 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개업공인계사가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물건의 표시, 권리 이전 내용,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는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당, 물, 개, 거, 인, 권, 조, 화, 계약. 같이 시작. 여기에 보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없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 7가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금융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위조한다 6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10가지. 요 다섯 개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두 문제 암기해야 됩니다. 다섯 개, 대가리 다섯 개만 암기하면 두 문제 나오는데요. 농지법 다 해야 두 문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개업공개사는 권장상을 따르지 않아도 되죠.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서 X입니다. 현재는 권장계약서가 없습니다. 현재는. 5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서명 및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개인인 경우는 개업공개사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14번, 4번이 뭐가 틀렸냐고요? 예? 3번은 여기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요거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당모가지 계대가리, 아 당모가지가 아니고 당물 계그 인권조, 공은 없잖아요. 공은 기권 그 공 상태 환입조, 기 상태 입건 공 그, 즉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예. 거기에 우리 서브노트 47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서브노트 47페이지. 서브노트 47페이지 왼쪽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있죠? 오른쪽에는 6번에 있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그러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서브노트 40페이지에 보면 서브노트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당물개그 인권조 화계약 오른쪽에 금인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여기는 공법상 이용제한 없죠. 그 암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이 지금 오늘 문제 이게 요대로는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다섯 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다 80%는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제가 60점은 최소한 보장한다 했는데 여기 있는 걸 다 하면 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60점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여기 있는 80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다면 14번에 그래서 5번이고 1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요. 외국인 토지법에서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세법상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 변경 신청 60일 이내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의 신청 60일 이내에 서브노트에 다 있어요. 있는데 순수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18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18페이지에 18페이지에 있죠. 18페이지에 왼쪽 밑에 박스 60일 7개 있잖아요. 7개 지금 여기 말 다 했네요. 7개.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 지급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개사의 등록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개업공개사죠. 거래 당사자가 할 것 같으면 그 서브노트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8번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8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2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럼 이거는 지금 오늘 문제는 개업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했어요? 우리 당사자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 네 가지가 신고 대상이고요. 주택거래 신고는 아파트만 하죠. 아파트만.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5번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뭐가 틀렸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5번 15번 문제도 신선하네요. 올해 작년 7월 29일부로 처음으로 개정돼가지고 올 시험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서브노트 44페이지 맨 위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제가 밑줄 지났는데요. 뭐가 틀리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서브노트 44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밑줄 지났잖아요. 매월 15일까지 뭐가 틀렸나고요? 틀렸냐고요? 예, 등록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이 없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출제돼, 반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입니다. 이거 확률 90% 이상 출제될 확률. 올해 신설됐으니까요. 이 말이 신설된 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이렇게 섞여서. 예. 네. 네, 날짜 등록관청이 시도이사에게 하는 거는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지 며칠 안에 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다 하는 건 명확한 걸 내보.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일정한 사람만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반드시 중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틀리기 쉬운 걸 낸다고요. 물론 다 틀리기 쉽게 내가지고 뭐 전부 다 0점 맞게 만들지는 않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50점 정도는, 40점은 무조건 쉽게 맞을 수 있도록 40%는 쉽게 내요. 난이도를 아주 쉽게. 그럼 나머지 한 40%는 좀 어렵게 내요. 그리고 20%는 좀 중간 정도를 내요. 그래서 다양한 걸 다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물론 뭐 무조건 다 못 맞게 만들지는 않겠죠. 5번이 답이고요. 16번. 이 부동산 거래 시, 이게 문제가 좋은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게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문제 15, 16 있잖아요. 이게 패턴은 이대로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해제 등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세 개는 할 수 있다.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은 없고 증빙 서류를 갖춰서 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물건 거래 금액 변경 없이 거기에 서브노트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그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건데, 변경 신고 정정 신청 다 가능한 것은 거래 지분 계약 대상 면적입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는 정정 신청이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변경 신고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및 지급일은 정정 신청은 안 되는데 중도금 및 지급일은 변경 신고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은 대체로 쉽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올해는 쉽다 하더라도, 쉬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점수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작년에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걸 공부해야 되고요. 아마 2차 과목 중에서 올해는 공인중개사법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한 70점은 받아야 안전하게 2차를 합격할 수 있다고요. 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금액은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래금액, 그 서브노트 44페이지 박스 밑에 소재지, 실제 거래금액,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자, 매수인 및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 잔금 날짜를 정정해버리면 고쳐버리면 안 된다. 정정은 안 된다. 다만 잔금 지급일이 변경은 된다고 했죠. 3번.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되죠. 15일 안에 주택거래 신고했으면 60일 안에 또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올해는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되었다.
4번 신고 의무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도 없다. 시험에 출제되는데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법 8조 2안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검증 결과를 15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서브노트 44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가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해놓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밑줄 지났죠? 이거는 며칠 이내 통보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나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 검증 결과는 매월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주택법에는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며칠 이내 통보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해야 된다. 17번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수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예치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요구하더라도 다 거절할 수 있죠. 예치 권고잖아요. 권고.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이고요. 2번 자 17번에 1번이 답이 되겠는데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 예치 권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를 포함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됩니다. 잔금 치르는 거하고 등기 서류 받는 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동시행이라 하면 민법 판례에 하면 등기하는 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등기 서류만 주고 돈을 받잖아요.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말 없죠? 등기하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행이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 돈부터 먼저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고 잔금도. 잔금도 직접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했다가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확실히 돌려받을 때 예치기관에서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 금, 공신 뭐 이렇게 암기하는 분도 있던데 이 3명이 예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는 7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7명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그래서 이 3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다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관계 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때 개업공개사로 예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매수인, 임차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서류, 등기해주기, 등기부에 기재하기 전에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자, 시험에 여기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첫 번째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는 것 주의하시고, 그리고 권고제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오늘 1번 문제처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예치명의자는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18번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입니다. 금지행위는 시험에 약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금지행위 매무, 수거, 간직, 상투 같이 시작. 매무, 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간직, 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회사인 경우에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단속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초과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다면 초과 부분 900만원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그래서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고 수표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고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못했다면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금품 즉 중개보수 외에 국선작가의 미술품, 자동차를 금한량을 선물로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해서 마지못해 수령했다. X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고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변치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통장, 추천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이건 매매를 업으라거나 중개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대리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일방대리는 됩니다.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가 안 된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안 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법제 33조 금지행위 제7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못한 경우라면 남겨먹으려고 했는데 못 남긴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실제 남겨먹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취득세는 안 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중개상물의 가격, 아까 가격 속이면 그때는 은행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은 분양대행 해가지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4번 입주자 저축증서를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맞죠? 관직상투 분양 관련 증서니까. 5번에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1억 원 이상이고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이고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니언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의 경우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15일. 15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한데요. 15일. 15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167페이지 보시면 15일 4개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도 좀 전에 했잖아요. 새로 신설되니까, 신설된 거니까. 15일이라는 숫자도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19번에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19번 다시 중개의뢰인은 자신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전액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 3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만약 7억 재산상 손해 입혔는데 보험가입은 1억밖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6억은 개업공개사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 리얼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였으나 그 사무소를 대여한 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장소 제공을 했다면 그 장소 제공을 받은 사람이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미엄 개업공개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 반드시 등록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어제 했는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9번의 2번입니다. 리얼 미엄이 틀렸습니다. 20번도 중개보수 이번에 바뀐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네, 주택은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매매는 그 다음에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맞고요. 2번 주택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 중개 보수로 고치십시오.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의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로 정한다. 맞죠? 3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따로 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거 3번 지문 올해
작년 7월 29일부로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4번 중요하죠. 4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4호 남옥에 따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오피스텔. 한마디로 말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임대차는 0.4죠.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신설됐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기본서에도 반영이 안돼 있죠. 1월달에 받겠으니까 기본서 나오고 나서. 중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인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시도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령에 있습니다. 예? 합의가 아니고 협의예요. 협의. 뭐 협의나 합의나 그게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우리 여기는 협의라고 돼 있어요. 5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거래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을 적용하죠. 이 중요합니다. 20번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세입자로 임대차 눌러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팔고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계속 눌러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원이라면 180만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인한테는 한 사람한테 각각 100만원씩을 양쪽에 다 받을 수 있죠. 매수인, 매도인한테 다. 거래금액이 큰 걸, 이거는 거래금액이 큰 게 아니라 매매와 임대차 두 개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거래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이 들어가야 돼. 세 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죠. 그래서 20번에 틀린 거는 임대차에 대한 걸 적용한다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출제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20번에 3번 특히 이런 거 3번 4번 다 3번 4번 다 개정된 거죠.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21번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거래정보사업자 이거 어제 했기 때문에 또 필기하기가 근데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오직 지정받는다고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2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해야 되죠.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 지정받기 위해서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습니다.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 승인을 얻지 않냐고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은 어떻게 돼요? 500만원 이하이가 되죠.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이한다네. 지정 취소는 하이한다. 무조건 X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갖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사업을 할 수 없다. 왜? 이게 답이에요. 4번이 법제14조 법인의 겸업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밖에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거래 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는 청문을 해야 된다. 예. 원칙적으로 청문해야 되지만 항상 예외 없이 해야 된다는 X입니다.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등은 청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청문은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반납하는 것은 취소 3개가 반납하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반납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하지만 반납 안 합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청문은 안 하지만 반납은 합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22번 틀린 것인데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3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4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받는 거 8가지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및 협회부 모두에 공시해야 된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되겠습니다. 22번에 답 5번입니다. 23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협회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